12각짜리고 바닥의 기름은 5.9m, 높이가 4.25m,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하고 스킨하고 지퍼를 연결해서 일체형이 됩니다. 이게 무게가 스킨만 25kg이라고 하셨죠? 웃지 마세요. 이 봉이 45파이. 이 봉의 무게만 25. 아. 이거 혼자 설치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? 네, 이거 봉 올릴 때. 네. 눈꺼에 힘을 딱 주. 눈꺼에 힘을 주고 네. 세워야 되는데 혼자서 가능한가요? 원래는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네. 저는 혼자 했습니다. 혼자서 네.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30분?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. 이거 숙달만 되면 10분이면 됩니다. 숙달만 되면 10분이면 된다. 팩 받는 게 좀 팩 받고 텐트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요. 들어 올리고? 올리면 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면? 주문 제작. 아 이게 그럼 주문 제작 형태고 저 출입문하고 저 출입문하고 지퍼 보이시죠?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레탄 창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. 이 우레탄 창하고 저 출입문하고 위치를 문 여는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준다고 하네.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. 원하는 스타일로. 로고도 저 로고 위치도 자기가 선택해서 저 로고 위치도 이 연통을 연결하는 홀잭을 구멍이 있어서 저쪽으로 이중 연통을 대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말로는 필수면 되겠지. 왜 그렇죠? 이 연통에 열도 나오고 네. 이 자체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저 위에 선풍기 있습니다. 저 선풍기 단 이유가 네. 열을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. 열을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? 네. 왜 이렇게 웃죠? 열을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네. 선풍기를 설치를 하셨고 밑으로 내려오면 네. 너무 따뜻. 그리고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시지만 이게 TP 텐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침에 결로나 물론 뭐 폴리보다는 결로가 안 생기긴 하지만 젖었을 때 건조시켜주는 역할도 하잖아요. 어차피 젖어도 화목난로 때문에 다 금방 마르죠. 금방 마르죠. 그리고 이게 장박을 하면 네. 텐트가 많이 벌어지죠. 단점이 벌어지는데 네. 요거는 세탁을 하면 네. 방수 능력이 떨어져서 네. 더러운 부분을 그냥 칫솔로 그렇게 그냥 국수 부위만 따로 그 이물질을 세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여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상 판매를 몇 년 사용한 거를 네. 가져다 주면 반납을 하면 대략 그게 어느 정도 할인율이죠? 한 70만원 선에서 새 제품을 교환을 해주고 이 회사만의 어떤 장점? 그래? 하루면 12시간. 그러니까 한 포대로? 한 포대로. 그러면 이 한 포대로 다 넣을 수 있어요? 이게 제일 밑에 있으면 최저. 지금 이게 시간 단위로 알아서 내려주는 거잖아요. 헬리 연속이랑 뭐 이렇게 다 해서 이것만 얼마라고? 장비만? 이것만 헬리만 40만원. 이것만? 거의 다 이거 만든 회사에서 이게 제작이 아 나오고 이 우드앤번이라는 회사에서 이 난로 자체가 무게가 15kg, 20kg 정도 나와요. 그 정확히 좀 알 수 없어요. 좀 모르죠. 이 정도 무게고 이것도 무거우니 버틸라면
받침대보다는 이제 바닥에 어. 방염포를 깔고 하는 게 낫다. 바닥에. 약간 좋아요. 나중에 이거 연석이하고 연료통 이거 무게 좀 알아보세요.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. 무거워. 설마 무거워. 엄청 무거워. 그냥 아 무겁다. 알 수 없어. 일반 남성이 들어도 무겁다. 어, 엄청 무겁다.